자, 안녕하세요. 서장 박철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열정의 꽃, 장미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미는 이게 319번. 자,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보시고 위로 그다음에 연지, 연지 다음에 이거 먹 아니면 검은색을 하셔도 되고 끝에만 살짝 뭉치 가지고 여기서 약간 한 오각형 정도. 여기서. 약간 오각형. 자, 요 정도 하시갖고. 다음에 양쪽으로.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리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물러서러 여기서 밑에서 한번 돌려주시고 이렇게 살짝 한번 돌려주시고 그다음 이쪽에 약간 좀 크게. 약간 좀 크게. 조금 크게. 그 다음에 조금 작게. 자, 여기도 조금 작게. 자, 여기는 조금 크게. 조금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좀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장미꽃을 한 송이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약간 덜 피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건 물감 더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이걸 다른 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여기 다른 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덜 핏는 걸 약간 그냥 옆에서 보이는 거지. 약간 덜 핏는 걸. 자, 이거 양쪽으로 돌리고. 자, 다시 약간 좀 크게. 좀더 작게. 좀 크게. 요거는 이거보단 조금 덜 피운 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꽃을 한번 두 송이 그려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장미꽃을 여기서 자, 여기에 중심을 찍어서 꽃을 양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크게 작게 크게 좀 크게 돌리는 걸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잎을 자 이거는 뭐 색을 넣어도 좋으시고 이걸 안 넣으셔도 좋고 자 여기서 삽목법을 잘 내셔갖고
여기서 삼목보호자 R을 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 크고 좀 작고 작고 자유 상태 되면은 인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또 여기도 크고 작고 작고 이렇게 인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조금 작으면서 약간 좀 뾰족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도 한 번은 크게 조금 작게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여기도 조금 크게 작게 작게 준비해주고 여기도 조금만 보이겠지 이쪽에 다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리고 작게, 작게, 또더 작게, 더 작게, 작게. 자, 요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이제 인맥을 나중에 인맥 쳐야 되고, 다음 줄기. 여기도 조금 균형이 잡히게. 이렇게 꽃을 장미꽃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요거는 여기 이제 인맥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인맥을 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인맥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자 이렇게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인맥을 쳐주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노란 거 조금 마르고 난 뒤에 노란 걸 조금 칠해주고 그다음에 흰색, 흰색을 여기서 흰색을 여기서 잡고 일로 가면 크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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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 장미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미 그리기.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